샬롬, 결실의 계절 가을에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소망하는 것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은 사무엘로부터 사울에게로 이스라엘의 권력이 이양되는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무엘상 9장부터 15장은 사울 왕의 이스라엘 통치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은 사울 왕으로부터 왕위가 다윗으로 전환될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다윗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주신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중요한 흐름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건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은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행동과 많은 실수 때문에 선지자 사무엘이 낙심하는 모습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이후에 교만함 때문에 타락하고 범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질서를 무시하고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예비되었으니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찾아간 곳은 이새의 집안으로 이새는 8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의 용모가 뛰어남을 보고 아, 이렇게 멋진 사람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있겠구나 생각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이새의 집안의 막내였던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명령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한 것을 알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신 사무엘상 16장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현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 직장, 교회, 사업, 자녀 양육, 졸업 후의 진로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같이 서로 다른 많은 주장과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지만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현명한 결단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선택을 받는지 증거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과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과 다윗의 장단점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두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계속 개발하시고 단점은 보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서 선발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왕 같은 제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기에 이방 백성들처럼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와 선지자들과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위기와 환난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죄악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낙심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의 모습으로 남보다 뛰어난 능력과 외모를 가진 사람만이 왕으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왕의 제도를 만들었고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왕을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뛰어난 것만으로 왕을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은 왕으로 선출되기 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진보따리에 숨을 정도로 부끄러움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때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라 하셨더라. 아멘. 사울은 왕이 되기 전 아버지의 말씀을 잘 청종한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으라고 아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말을 청종해서 사환과 함께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과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찾아다녔습니다. 너무 오랜 동안 찾아다녀서 아버지가 암나귀는 고사하고 사울과 사환을 걱정할 때까지 찾아다녔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아버지인 기스의 명령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럴 때 사환이 숲당에 이르렀을 때 그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암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알려줄 것을 기대하면서 찾아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게 해주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과정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목자를 찾아주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지도자를 주시기 위해서 사울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사랑하셔서 미리 목자 역할을 할 사울을 택해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부름을 받은 사울이었지만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생각과 행동이 급변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경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의 것만을 챙기려는 강한 욕심이
있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많은 행동과 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울왕이 잘못한 것을 증거하면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무지와 조급함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경우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병거 3만과 마병 6천과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들로 나올 때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 등으로 숨었습니다. 전쟁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기가 다 떨어졌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백성들을 모아서 싸우려고 길갈에 모였습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백성들은 영적 지도자로서 사무엘을 크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위기의 순간에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의 존재가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길갈로 먼저 가서 기다리면 내려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한 기간인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이 보이지 않자 두려움이 가득해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초조하고 두려운 사울 왕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와 화목제를 자신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인간적인 판단과 방법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잘못을 한 사울왕은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였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이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질문하였을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핑계와 원망을 사무엘에게 돌렸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것은 어리석고 경망된 행동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사무엘은 약속한 시간대로 도착하였습니다. 단지 초조한 사울 왕에게는 그가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이런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현대를 사는 신앙인으로서 삶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울 왕처럼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위기의 순간에 조금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버린 것처럼 생각해서 중간에 포기한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치 사울 왕처럼 한순간만 더 기다리면 될 것을 기다리지 못한 실수를 한 것과 같습니다. 동트는 새벽이 올 때가 가장 깜깜하게 보인다는 속담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힘든 순간을 잘 이겨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포기한다면 그 기다림과 인내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교만함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택한 종의 사명을 무시하는 경솔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세상의 임금은 귀한 신분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택한 종을 통하여 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택한 종을 사용하여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을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도 무시한 경망스러운 행동인 것입니다. 사울왕의 이런 죄악된 행동으로 인하여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단축되고 소멸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인 거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영적 교만함으로 해서는 안될 예배를 사울왕이 직접 드렸습니다. 겉으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 예물을 드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사울왕이 드린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드린 예배였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실패한 사울왕은 이후에 자신의 삶에서도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삶의 시작이자 마침인 것을 사울왕이 간과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왕의 어리석은 모습은 현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사울왕처럼 외형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주시는 직분과 은사에 따라서 섬기는 것이 온전한 예배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전념해야 될 중요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함과 교만함을 가졌던 사울왕은 실수한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직접 간접적으로 회방하였습니다. 이런 영적 회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은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영적 지위도 상실되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수행한 사무엘을 증거합니다. 충실한 종 사무엘. 사울왕이 영적 왕가는 일찌감치 상실되었을지라도 그는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린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다른 사람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는다는 것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도전과 반역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디로 가면 주변의 사람들이 사울왕의 질투에 희생당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베들레헴을 방문하였을 때 장로들이 한 말로 그 당시 상황을 알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렇지만 사무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새의 집안에까지 찾아가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새롭게 선택받음을 상징하는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만일 그런 사무엘의 행동이 사울 왕에게 알려진다면 사무엘과 이새 가문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생명의 위협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을 택하여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날에도 순종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왕은 자신에게 현세적인 권력과 평강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40년간이란 긴 시간을 주었지만 그의 질투와 어리석음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의 교만과 영적 무지함은 하나님의 섭리를 회방한 것입니다. 이런 사울왕의 모습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낙심과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책망을 좋아하시기보다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그릇되게 생각합니다. 그런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선하게 대해주십니다.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그릇된 선택을 하였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제 다윗을 증거합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 환경적으로 뛰어난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이사의 집안에서 8형제의 막내로서 자라나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신분이었지만 들에서 나가서 일하는 종들의 신분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집안에서도 발언권이 없는 미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사의 집안에 방문했을 때 그의 7명의 형들은 다 집에 있어서 귀한 손님인 사무엘을 접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집안의 하인처럼 밖에 나가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말에서 다윗은 집안에서도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미약한 취급을 받는 다윗이었지만 다윗이 사울보다 뛰어난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다윗의 순결한 마음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볼수 있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과 영적 무지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다윗은 마음이 청결해서 매사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기쁜 일이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만을 믿고 나갔습니다. 이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 그대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였습니다.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은 매우 용맹하였고 신장이 거대하였습니다. 이런 골리앗을 보는 순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놀랐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누구도 나가서 직접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여도 감히 나서서 싸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모습을 본 청년 다윗이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싸움에 나갔습니다. 그의 고백이 다윗의 평소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감정적인 열정만을 가지고 골리앗과 나가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새의 아들로서 양을 치는 목자의 일을 하였습니다. 들에서 양을 지킬 때 곰이나 사자를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짐승들과 싸웠습니다. 그런 두려운 경우에서도 그의 힘이 부족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경험이 담대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골리앗의 싸움과 같이 큰 일을 할수 있는 것에 기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치는 목자로서 다윗이 평상시에 한 작은 일과 큰 일들의 경험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위대한 일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큰 일을 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일도 아주 작은 일에 최대한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면서 충성한 다윗의 모습이 싸움터에 나갈 때큰 믿음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싸움의 성패는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그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인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무찌른 것은 뛰어난 칼과 창을 사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상시에 사용하던 막대기와 익숙하게 사용하던 물매를 이용한 돌팔매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은 영적 전투를 치르는 현대 성도들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새로운 신기술로 무장한 영적 싸움도 의미가 있겠지만 평상시부터 훈련된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효과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다윗이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모습에서 우리 주님인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성도를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양들인 성도를 보호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화려한 기준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것을 볼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위가 변경된 역사적인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물러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왕으로 세운다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라는 예언은 다윗이 왕이 되면서 성취된 것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극단적인 예정론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숙한 생각입니다. 아무리 나쁜 행동을 하여도 택한 백성을 귀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예정론적인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미숙한 사람이든 범죄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연약함과 범죄함을 벗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도 새롭게 될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회개할 기회를 놓쳤고 오히려 그 더욱 어리석은 행동을 하다가 패망하였습니다. 두 번째, 회개하는 사람 다윗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 다윗도 그의 삶에서 그릇된 선택으로 많은 실수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점은 그가 잘못한 것을 깨닫는 순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의 심령이 마른 뼈와 같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셔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만을 바라보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은 용서와 영혼의 회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복은
자신의 과거에 잘한 행동 때문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고 간증과 찬양 그리고 감사를 돌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이런 죄 용서함과 회복을 받은 것에 확신은 다윗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자신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 왕과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았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이 현재를 사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성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모든 두려움과 낙심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행동은 다윗이 선택한 방법과 같이 현명한 선택인 것입니다. 선택할 순간에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며 인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세상적인 문제로 인하여 감정과 심령의 평안이 요동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어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위기의 순간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심령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이 환경이 보잘것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로 인내한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인내를 배웠고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었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고 많은 위협과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야 유다 족속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더 7년 반을 기다린 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와 같이 다윗의 인생은 오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을 하기까지는 오랜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들이 이 지상에서의 삶에서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승리하여야 됩니다. 특별히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사랑이 없어지고 그릇된 거짓 선지자들이 날뛰게 됩니다. 이런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오직 복음의 말씀만을 들고서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하늘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사람의 장점을 증거하였습니다. 다윗처럼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능력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알게 모르게 실수한 것들이 있으면 그 죄악된 모습을 깨닫는 순간 최대한 빠르게 회개하는 모습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심령이 회복되어서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인내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흥행하며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며 인내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청결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과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사람을 증거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을 다윗처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위치가 다 다양하다 할지라도 오직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과 같이 인정과 칭찬받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서도 절망의 순간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지렁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도록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살도록 허락하셨사오니 이 기쁨을 가지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을 눈으로 볼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또는 천국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고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다고 하면서도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새롭게 살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먼저 기쁨을 받은 우리들을 이용하여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칭찬과 인정받으며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